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멋진 제다이 기사들의 이야기. 스타워즈의 촬영지로 유명한 지하 마을 마트마타로 향합니다. 메디나에서 6시간 가까이 달려온 마트마타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뜨겁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인지 6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은 마트마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1967년 20일간 쏟아진 비로 대홍수가 일어나자 마을 대표가 구조 요청을 하면서 이곳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와, 되게 보이네. 마치 포탄이나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마을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바로 그 구멍이 마트마타의 전통 가옥입니다. 저 가옥 중 하나에서 영화 스타워즈가 촬영됐습니다. 근데 진짜 오고 싶었다 여기 나. 아 그래요? 스타워즈 때문에? 되게 이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설레였다. 나 제다이 복장 갖추고 오니까 네. 더 실감난다. 자 이제 그러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타투인 입장. 와. 빵빵. 오 스타워즈 딱 박혀 있네요 여기. 다스 베이더. 제다이의 기분을 내보고자 싶었는데 고철 모으는 데 일생을 바치는 캐릭터 자와의 옷과 똑같네요. 이거 다 세트야 이거. 진짜 이건 뭔가 예, 원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와. 여기 제일 유명한데 여기 식당인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실제로 식당으로 나왔던. 저기 있다 보러만 있다. 1977년에 개봉된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는 루크가 삼촌 내외와 진로를 상담하던 곳이었고 2002년에 개봉된 에피소드 2에서는 아나킨이 계부와 이복형에게 엄마가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던 장소였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무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우주에 있는 정원이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했던 저희에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가슴 뛰는 공간입니다. 그 영화 찍을 때는 진짜 정말 이슈되는 최첨단 영화였거든. 근데 그 영화 세트 혹은 배경이 튀니지에서 가장 뭐 원시적인 주거 형태 토굴집에서 찍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거기 주인공들이 뭐 입고 나오는 옷 그것도 뭐 디자이너들이 뭐 새로 디자인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튀니지 전통 복장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렇게 가운데에 비워놓고 주요 공간을 바깥쪽에 위치시키는 게 공간적으로 참 흥미롭습니다, 저한테. 상상 속에만 있던 타투인의 행성에 앉아있는 기분. 낯선 행성에 이제 막 내린 우주여행자가 된 듯 설렙니다.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다스베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타투인 행성에서 다스베이더와 함께 있다니 이런 걸 두고 요즘 말로 성공한 덕후라고 하는 거겠죠? 그냥 옛날에 좀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좀 못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른 돼도 여기에 대한 애착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더구나 여기 튀니지까지 와서 이 영화 찍었던 데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조립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봤어도 추억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제가 영화에 침취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사이 정환이는 오늘의 마트마타를 기록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마트마타의 지하 마을은 어떻게 건설됐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약 7천년 전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지하 도시를 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석류나무. 지금 보면 꽃도 피고 열매도 열렸어. 지하 가옥은 뜨거운 태양과 강한 돌풍이 있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최상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정원 꾸밀 때 저희도 막 더운 지역이 있고 추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땅을 조금 파서 정원 만들면 식물들 관리할 때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정원 꾸밀 때도 좀 응용해도 되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정원? 썬큰 정원? 썬큰 가든은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조성한 정원을 말하는데요. 마트마타가 그 원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와, 들어오니까 바로 시원해지는데. 지하 가옥은 우물처럼 깊게 구멍을 판 다음 안쪽에 인공 동굴을 뚫어 주거 공간을 만드는데요. 흡사 개미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시원한데? 예, 밖은 더운데 여기 안엔 되게 시원하다. 개미집 안에 확 깨는 것 같은데. 와! 와, 올리브 나무들. 이야, 감동이다, 감동. 동굴을 따라 나와보니 또 다른 지하 가옥의 정원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이런 지하 복도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없을까 둘러보다가 한 집을 찾았는데요. 여느 지하 가옥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야, 여긴 그래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다. 야, 동굴 아닌 것 같아. 근데 오래다. 예. 이곳은 거실로 사용되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아늑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사막에 있는 이제 뭐 모래산 이렇게 파서 만든 토굴 집이니까 안에 들어오면 좀 허름하거나 좀 부실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 내부가 되게 견고하고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회체를 칠해놔가지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아늑하고 깔끔합니다. 이곳은 침실로 쓰이는 공간인데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고 합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칠어집니다. 오, 바람이 되게 세지네요. 물이 있어요? 물 있어. 지하 가옥의 우물입니다. 빌어볼까? 예. 우와, 깊다. 우와. 이야, 사과의 선물이다. 우와. 오, 귀여워, 우리.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이거 조금 마셔볼게. 진짜 맛있다. 사막에서 마시는 물이라서 더 맛있다, 이게.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정말 귀한 물. 비가 오면 물길을 따라 이곳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요. 불순 물은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이 구멍을 통해 우물에 저장된답니다. 원시와 최첨단,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공간, 참 묘한 매력이 있는 땅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관문 도시 두주로 가는 길, 마트마타와는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집니다. 먼 옛날 사하라 사막을 건너 교역을 하던 카라반들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했던 이곳은
사하라의 귀한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가 대추야자입니다. 마을 숲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의 대추야자는 50만여 그루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쪽 지역에서는 부의 원천이랍니다. 두 주의 또 다른 보물은 바로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이 돌입니다. 꽃보다 더 예쁘죠? 과거엔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에 쓰이던 귀한 돌인데요. 지금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오르는 모래사막은 사하라 사막에서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암석과 자갈 등으로 뒤덮인 건조한 땅이죠. 아름다운 사막의 장미는 바로 그런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큰 거 캐시는 것 같은데? 네. 이야, 이건 귀엽다. 진짜 장미. 사막의 장미는 비료나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 속고입자가 모래와 물과 섞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사막과 같은 대규모 증발이 일어난 건조한 지형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이건 큰 장미, 이건 작은 장미. 띠인 왜 오라블 تبدا كعبة تعرض لي سب هذا الخلق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신의 선물.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듯합니다. 와, 티니지 곳곳에서 좀 흔히 보이길래 아, 되게 쉽게 봤는데 해보니까 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귀한 꽃 같은 돌입니다, 진짜. 어쩐지 이 돌은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꽃처럼 송이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져갈 수 있으면 그 암석원 만들 때 좀 쓰고 싶은 좀 탐이 나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꽃이 없어도 돌이 워낙 예쁘니까 꽃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쁘고 꽃이 없는 겨울에는 또 얘 자체로 예쁘고 그래서 좀 되게 욕심나는 돌입니다. 생명체가 살기 힘든 사막이 숨겨놓은 비밀의 화원, 사막의 장미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꽃 피워냈는데 우선 그 시간, 오랜 시간 자체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특별한 곳이 아니라 어딜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사막은 진짜 보면 볼수록 가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손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정원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만의 정원을 발견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